드디어 제가 본업에 충실하러 돌아왔습니다. 방금 전까지 산 좋고 물 좋은 강가에서 닭백숙을 먹었다라면 제 본업이 뭡니까 또? 회 유튜버 아니고 회. 회를 안 먹을 수 없잖아요, 회. 정말로 강가에서 잡히는 민물고기죠. 민물회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급 어종이죠.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쏘가리입니다. 쏘가리. 아금바리 비슷하게 생겼고 주둥이는 약간 고등어 비슷하게 생겼어, 그지? 그러네. 아 그리고 확실히 표범문이네 애들이. 그 쏘가리 그 지느러미의 그 독침 있잖아 이것도. 아 한번 쏘이면은 거의 뭐 마비 증상이 올 정도로 그 무당을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. 한 마리라고 생각했는데. 네, 지금 2kg 500, 2kg 400대밖에 안 돼. 300, 300. 눈높이를 맞춰야 돼. 야, 양이 많네. 그러고 보니까 3kg도. 확실히 힘이 세니까 밖으로도 이렇게. 쓸개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? 제가 민물에 회는 쓸개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혹시 이거에다가 소주 타 먹었는데 막 눈이 한쪽이 막 깜빡거리고 막 한쪽 눈 안 떠지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이게?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도 오붓하게 가족끼리 나들이를 즐기러 나왔는데 나들이를 즐기다 보니까 여기 또 강가를 만나게 되고 물이 있으면 또 생선을 만나게 되고 생선을 만나게 되면 제가 또 회를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잠시 급조하게 펜션을 급 빌려서 아주 전망이 좋은 이 숲속 한가운데 한가운데서 제 본업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들이 보면 참 아빠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지금 숲속 한 가운데서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. 정말 그 귀한 쏘가리 회를 먹으려고 제가 아까 대낮부터 회를 뜨는데 기다렸다가 드디어 나왔는데 시가 키로당 15만원짜리 오늘 3kg인가요? 그러면 자 이만큼의 회가 45만원짜리 회입니다. 거의 뭐 다금바리 뺨치는 수준 아닙니까 이게. 그래서 저는 뭐 쏘가리가 되게 큰 게 이렇게 뭐 3kg짜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작은 회를 무려 11마리나 떠서 이거 좀 오늘 컨텐츠 잘못 잡은 것 같아. 이거 혼자 어떻게 해서 다 먹어 이거. 이거 제가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졸지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가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짜잔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다 먹고 여기서 꼬꾸라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쏘가리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일단 말 필요 없고 바로 먹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근데 되게 도톰하게 잘 썰었네 여기. 일단은 굵기 합격. 나는 이제 회 이렇게 막 얇게 싸가지고 막 쳐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상대로 나는 민물회가 좀 뭐랄까 물컹물컹하고 밍밍할 줄 알았는데 쏘가리회 확실히 이게 육즙이 흘러내립니다. 씹는 맛이 다릅니다 확실히. 그러니까 쏘가리회가요 양식이 절대 없대요. 그래서 무조건 자연산으로 다 낚시 아니면은 그 뭐 어망? 투망?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오늘 생전 처음으로 그 전에 민물회는 향어 아니면 이제 뭐 틸라피아 정도 먹어봤었는데 가장 비싼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민물회 중에 가장 비싸죠. 쏘가리 귀하고 잡기도 어렵고 한 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처럼 만에 나들이 나와서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. 오랜만에 폭탄주를 먹습니다. 한 점을 더 먹고
근데 민물회가 살짝 단맛이 난다. 나 이제 민물회는 이제 아예 이제 염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밍밍한 회일 줄 알았는데, 쏘알이 아주 그 이름답게 뭔가 좀 톡 쏘네 이게. 자 이제 뱃살입니다. 약간 그 숭어 뱃살하고 비슷한 맛이에요. 게다가 이제 또 쏘가리 하면 뭡니까? 매운탕 아닙니까? 으아, 어떻게 여기 청평은 민심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랄까 이 앞에 펜션이라고 하니까 냄비 통째로 빌려주셨어요. 정말로 그 이게 없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, 쏘가리 회가.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사실 만만치 않고,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회 뜨는 손질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먹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회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누굽니까, 저는 회 뭐 신선하고 괜찮은 회가 있다라면 지구 어디 끝까지든 다 쫓아가서 먹지 않습니까? 우리 여기 앞까지 왔네. 아 우리 구독자분 들어오셨습니다. 아, 구독자분 맨 앞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아 내 열성 팬입니다 여러분. 아 자 일단은 기본적인 맛을 표현했지만은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희 PD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좀 먹고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회를 거의 다 먹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쏘가리 매운탕입니다. 아직 보글보글 안 끓는구나. 좀 보글보글 끓어야겠다. 거의 뭐 다금바리 가격이지. 아까 이만큼이 45만원인데 45만원에 11마리를 먹을 것보다는 45만원짜리 사이즈 한 마리에서 내장과 그리고 이런 뭐 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볼살이라든지 뭐 가마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,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회를 여러 마리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만한 내장의 사이즈가 안 나왔다라는 거, 그게 조금 아쉬운 거 외에는 횟감은 나름 민물회 치고는 너무 괜찮았습니다. 차하 드디어 쏘가리 매운탕 타임입니다. 이제 아 열린다 열린다. 오 굿 스멜. 수제비를 오호 국물 먼저 먹어볼까? 와 약간 그 미나리 향이 강하면서 이 쏘가리만의 뭐 톡 쏘는 그런 느낌이 나 이게. 그리고 되게 진해 국물이. 와 자기야 여보 쏘가리 매운탕 먹어봐봐. 와 이거 예술이야 예술 진짜. 봐봐 먹어봐 어때? 엄청 얼큰하고 진하지. 얇은 맛이 아니야 깊다고. 되게 깊고 진한 맛이야. 바다 생선은 약간 칼칼한 맛이 있고 완벽하게 그 뭐랄까 우려내지 않으면은 좀 밍밍한 맛이 나는데, 사골국에 매콤한 맛이 들어간 약간 뭐랄까 약간 건강식 먹는 느낌에다가 게다가 미나리 향이 너무 좋아 지금. 야 소주가 묻혀버리네 얘한테. 와 이지 컴온 쏘가리 쓸개입니다. 아, 이 쓸개를 안 먹을 수 없지. 지난번에 우리 도톰 쓸개 봤죠? 이만한 거. 근데 이거 이만한 쓸개 하나로도 한 잔에다가 톡 터트리면은 바로 위스키가 됩니다. 자연산 쏘가리에다가 회 한 잔 먹고 그리고 남은 뼈는 그냥 우려가지고 매운탕에 그냥 담가가지고 그냥
그 액기스까지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 그냥 소주가 이제 막 들어갈 것 같은 아, 그 기분. 오늘 이제 아주 자연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고, 오늘 뭐 방송은 저 혼자 즐긴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꼭 한번 쏘가리 매운탕 추천드립니다. 회는 좀 비쌀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인생이라는 거는 시간이 부족한 거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.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. 나중에는 먹고 싶은 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인생 즐기십시오. 아,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게 끝장 났어. 다 뒤졌어. 야 피디 빨리 앉으시. 야 카메라 꺼 빨리. 빨리 앉으시.